1년 만인데 왜 일주일 만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냥 많이 봤거든요. 네, 제 방부터 시작해서 엄청 자주 나가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성규 씨 먼저. 아이 재밌게 했지만. 저는 열심히 또 콘서트 하고 어제 일본에서 와가지고. 아, 생색 내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피곤하다는 거야. 피곤하다는 거야. 생색 내시는 거야. 콘서트 하고 오늘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예, 나는 웬만하면 많이 던지고 예, 예의가 있는 친구인데 아, 예의가 있는 오늘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아, 근데 얼마 전에 5주년 때 저희 참석해 주셨잖아요. 아, 참석해. 아, 게스트로 또 스페셜. 네. 근데 그때 가시면서 빨리 형돈이는 형이 돌아오셔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그렇게 못마땅하셨는지, 저희가 그렇게 못마땅하셨는지. 아, 인터넷에 댓글 달래가 넣어줬어. 아니, 아니. 아유, 정영돈 언제 오냐? 주간 아이돌이냐? 희철 아이돌이냐? 이거, 노잼, 노잼, 너지. 아, 노잼, 노잼. 아,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저는 되게. 그때 훈훈하게 제가 칭찬하면서 마무리하지 않았나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우리 성규 씨가 그렇게 또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어느새 우리 둘이 없어지고 형돈이 형이 오면 그럼 우리 얼굴 어떻게 돼? 맞아요. 뭐 안 봐야죠. 뭐 안 봐야죠. 깔끔하지? 안 되지, 안 되지. 좀 약간 얕봤다가 당한 느낌이. 아, 그러니까 아니, 성규 너무 잘해요. 아, 성규가 성규 이거 좋아요. 성규가 성규 너무 잘하니까 잘해. 성규 너무 잘하니까 잘해.